오늘은 할머니 산소에 가려고 사과를 몇 개 따서 인사도 드리고 벌초도 하고 그렇게 오려고 합니다. 잘 익은 사과 몇 개 이렇게 따서 인사하려고요. 그리고 깨끗하게 벌초도 좀 하고요. 여기 잘 익었네요. 이렇게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런 점이 좋아요. 추석에 묘소에 갈 때도 좋고요. 이렇게 해서 다섯 개만 하면 되겠죠? 여기도 잘 익은 게 있네요. 이렇게. 이렇게. 산소에 가서 벌초하는 모습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. 풀이 너무 많이 자랐죠. 깨끗하게 벌초를 하고요. 이 주변에 직통풀이 많이 우거졌습니다. 이것도 시원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. 우리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. 그때 저를 많이 귀여워해 주었고요. 또 많이 보살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의 정성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. 물론 제사 때는 뭐 필히 여기 와야 되지만 1년에 몇 번 이렇게 인사만 하고 가고 이 주변에 이제 뭐 나무가 자라나 어쩌나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요. 요번 추석에 또 장할아버지 내려오실지 모르겠네요. 작년에는 오셨는데 요즘 장할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시니까요. 그렇네요. 제가 시골에 있으니까 뭐 벌초 같은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요.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. 그러면 벌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벌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
이렇게 깔끔하게 다 했습니다. 금방하죠? 아, 이제 치우는 거는 좀 이따 치우고 아, 그러면 되거든요. 아, 덥네요. 아, 그래도 아, 이렇게 하니까 개운하고 좋습니다. 아, 이렇게 깔끔하죠. 아, 이거 하는데 18분 11초 걸리네요. 자, 이렇게 어떻습니까? 이제 저쪽에 가면서 칡 제거 좀 더 하고 이 주변에는 이제 이렇게 봉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. 제가 이걸 깔꼬리를 끌어내야 되는데 깔꼬리를 끌어내지 않으니까 지금 보면 뭐 엉성하게 그런 거 그렇게 보이죠. 요거 이제 깨끗하게 긁어내면 좀 깨끗하게 볼깁니다. 예, 오늘 덥지만 그래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부모님 이상으로 챙겨주었어요. 또 많이 이뻐해 주고 할머니 침 아프게 놀았죠. 그래서 그 할머니 공을 잊지를 못해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. 1년에 한 4번, 5번 그 정도는 와요.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.